16살 홍서연입니다. 9살 이정후입니다. 저는 13살 최지민입니다. 지금 아저씨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 졸린 것 같아요. 지민이는 혹시 졸아본 적 있어? 응? 차에서 그냥 졸았어요. 차 안에서 잔 적은 많아요. 낮에 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운전을 하면서 졸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요. 사고 날 것 같아요. 굳이 우리 한번 미니카를 타고 한번 체험해볼까? 졸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1초, 2초, 3초, 3초, 5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지민아. 그때 무서웠어? 뭔가 자동차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 만약에 이 생생 빨리 달리는 자동차를 3초간 눈을 감고 달렸을 때는 어땠을까? 길이 앞으로 쭉 돼 있는지 옆으로 쭉 가야 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박아요. 그렇지. 몇 킬로미터를 쌩 하고 달리는 빠른 자동차를 타고 딱 갔는데 눈을 딱 감고 1초, 2초, 3초간 쌩 하고 달렸었단 말이야. 한 적어도 300m 넘게. 300m나? 원래 가는 것보다 3배? 100m요. 100m? 우와, 정답! 눈 감고 3초간 달리면은 100m 가까이 갈 수가 있어. 졸음 운전은? 뿅뿅뿅뿅 상태다. 위기 상황? 위험한 상태. 운전자가 없는 거야. 운전자가 없다고요? 운전자가 없어. 그럼 옵지부겠네요. 무운전자? 무운전자. 딩동댕. 운전자는 없는 상태고 자동차만 계속 가면 사고가 나겠죠. 최근에 3년 동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69.4%가 졸음 운전 때문에 생긴 거래. 거의 70%. 응? 진짜요? 진짜. 부모님이 만약에 졸음 운전을 하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빠 일어나! 그럼 맞아. 졸지 마세요. 졸음껌을 챙기거나 계속 씹는 물건을 챙기거나 아니면 졸음센터에서 잠을 자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약속 한번 할까? 졸음 운전하지 않기로. 약속. 약속. 도장 찍고. 자, 도장.